오늘 말씀은 꿈꾸는 자 요셉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가장 완벽한 모형을 찾으라고 하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셉을 그리스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셉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삶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가장 사랑한 이유는 자기가 사랑한 여인 라헬의 소생이기도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씀을 순종하며 형제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항상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을 양치기로 일을 시키면서도 요셉만은 예지중지하며 채색옷을 입혀 곱게 키웠던 것입니다. 당연히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하기까지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이유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그 꿈 내용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는 것과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장차 아버지와 형들이 요셉 자신에게 절을 하게 될 것에 대한 꿈 이야기는 형들의 마음을 불란집에 부채질하는 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말은 거짓이나 허풍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데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요셉이 꾼 꿈은 세상의 기근으로부터 그의 가족들과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비전을 하나님에게 받은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셨던 점에서 매우 일치합니다. 요셉은 하늘의 비전과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면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지상생활과 비슷합니다. 요셉이 행위로 완벽한 의인은 아니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부분만을 볼 때 어느 성경의 인물보다도 흠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지만 요셉은 형들에 대하여 미워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안부를 전하려고 가게 되었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리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형들을 사랑했던 요셉을 향해서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며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시 요셉은 애굽 바로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요셉과 예수님이 조금 다른 점은 예수님은 은 30에 팔린 후에 곧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은 20에 팔린 후에 고난의 구덩이에서 시련의 기간을 거쳐 애굽 왕 바로가 총애하는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과 음모에 매우 초연하게 대처하셨지만 요셉은 형들의 음모와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대해서 매우 인간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대하여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에게 득죄하리까 하고 대항합니다. 예수님은 금식 중에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말씀으로 단호하게 대처하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미움과 음모와 누명을 벗어내는 데 성공했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꿈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었습니다. 하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는 어떤 위험과 유혹과 음모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꿈인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힌 후에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한 것도 요셉의 꿈 때문이요. 또한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후에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도 요셉의 꿈 때문이요. 또한 바로왕 앞에 총리 대신으로 서게 된 것도 요셉의 꿈 때문이었고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많은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원한 것도 바로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간직한 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 할롬, 꿈은 단순한 꿈이 있고 선지자적, 즉 예언적인 꿈이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단순히 자신의 성공이나 횡재를 부르는 돼지 꿈이나 황금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역사적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만물을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며 보여주시는 실제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나타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비전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꾸고라고 하는 단어는 꿈의 동사형으로 꿈을 꾸다는 의미가 있지만 단단하게 묶다, 살찌다, 회복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의 꿈으로 단단하게 묶여있고 매우 부풀어 있으며 고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청년의 나이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듣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신 자신의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꿈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은 장래의 희망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반드시 이루어야 할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소망으로 벅차고 그래서 그 벅찬 마음을 형제들에게 감출 수가 없어서 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이러한 꿈에 대해서 꿈꾸는 자, 즉 몽상가, 허풍쟁이라고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자신의 욕심으로 가진 꿈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아주 단단히 연결되어 있지만 욕망의 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자신의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서 목표로 합니다. 요셉은 7년 기근 동안 식량을 구하러 왔던 형제들과 상봉하면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 자신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것도 또한 애굽의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간 것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 것도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의 형제들과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구원자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랑했고 말씀을 통해 하늘의 비전을 가졌고 그 거룩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을 미워하거나 악을 허용하지 않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실했으며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을 때조차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의 영광을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돌리고 이스라엘 지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영광은 마지막에 다시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수의 12지파 중에 하늘의 지파로서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잠시 자손들에게 그 영광을 돌렸지만 그의 영광은 영원히 천국에서 다시 해처럼 밝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같습니다. 33년 동안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잠시 계시다가 마지막 심판날 온 인류의 주와 그리스도로 심판주로 그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리스도와 요셉의 생애가 비슷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꿈, 요셉의 비전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으로 강력하게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넣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